차 아침입니다. 수산물 입현장에서 경매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오,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곧 경매가 시작되겠습니다. 네, 오늘 8시부터 경매한답니다. 낙지도 있고. 10가지. 제가 좀 80g짜리 네. 이렇게 큰 거 주먹 말고 네, 네. 우리는 60g 할 거예요. 60g 딱 60g 나왔죠. 동글리게 동글리게 해서 어디다 본다? 여기다가 딱 넘어대 쉽죠? 자, 네. 한 덩어리 60. 한 덩어리 60. 그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. 다시 돌려봐. 선수가 아니야. 해봐. 됐어? 얼마나 예뻐. 안성품이래. 네, 오늘은 우리 숙소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풀뽑기.
오가민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은 바나나 농장 체험하러 왔습니다. 이 바나나 꽃도 저절로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. 다 손으로 꺾어줘야 돼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꽃을 봤어. 그래서 바나나 한 송이 나오고. 아, 한 송이마다. 이게 한 겹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무게를 못 견뎌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천장에다가 저렇게 철을 다 이렇게 매달려서 천장에서 또 노끈을 내려서 이렇게 다 저렇게 목을 매주는 거예요. 왜냐면 얘가 못 견디니까. 얘가 나무를 하면 저 이 무게를 못 견뎌줄 건데 못 견딘단 말이에요. 이게 따는 건 전문가가 따야 되고.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바나나.